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무어 와우. 예, 우리 저번 시간에 D7 했는데 A7. A7. 얘는 앰비언스구나. 짠. 와, 너무 와. 와. 뭐 별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 앰비언스라서 그런가? 뭐 그 디자인을 되게 예쁘게 해 놨네요. X도 있어요. 지금 노브가 X는 공간감을 이렇게 확장하는, 네, 그런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와, A7. 와, 너무 예쁩니다. 150g. 네. 얘도 7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다, 좀 특이한 그런 리버브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7! 또 세븐입니다. A였어. D7의 이은 A7. A7. 네, 얘는 앰비언스 리버브 페달이에요. 독창적이고 화려한 좀 리버브들이 많이 응집해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우리 D7에서는 마지막이 루퍼였잖아요. 얘는 7가지 꽉 채운 예, 특이한 리버브들로 탑재된 페달입니다. 앰비언스 박스네요? 그렇죠. 폭스 기어랑 대적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얘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스 기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어에서도 리버브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리버브가 옛날에는 어디 나왔더라. 하여튼 MXR 같은 데 리버브 없었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보스 리버브 찾기도 한 대 별따기도 라인6가 좀 있었고. 좀 있었고. 꾹꾹이 만드는 회사에서 리버브 잘 안 만들고. 그렇죠. 네. 그냥 따로 그냥 네. 뭐 딜레이에 리버브 섞어서 조금 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곁다리로 하는 건데 네. 메인으로 리버브를 세워 놓고 앰비언스를 집합하는 뭐 이런 느낌이 이런 건 잘 없었어요. 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트 홀 뭐 아니면은 앰비언스에 특화된 네. 뭐 랩이라든지 컬시 쉬머 진짜 쉬머, 많이 나와요. 쉬머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잔향이나 이런 것들 또 뒤에 배경 사운드 이런 거에 되게 중시하는 사운드 메이킹적인 현대 사회라서 또 이런 거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겠죠? 트레일 온 기능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그거 먼저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믹스를 좀 많이 있네요. 해봐요. 잠깐만. 지금 트레일 온이 돼 있죠. 예. 이것도 이거 해볼까? 예. 꺼지죠. 뺐어요. 예. 여기서 누른 다음에 끼고 눌렀어. 띄고. 그러면 해봐요. 그러네. 트레일 온으로 해놓을게요. 온이 더 낫겠죠? 네, 맞아요. 그럼 누르고 꼈어. 그럼 파랑불이니까 예. 눌러주면 드렁 놓으면. 근데 원래 디폴트 값이 온이 돼서 나오나 봐요. 얘는 예. 얘는 그 우리 전에 D7은 안 그랬어. 아, 맞아. 그리고 리벌브는 팍 꺼지면 이상하니까. 그렇지. 뒤에 잔향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연결을 해 놓은 이 세팅 자체가 뭐 앰비언스를 위해서 샌드리턴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마샬 앰프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샌드리턴이라서 좀 네. 클리어하게 좀 네. 사운드를 더 잘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브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으로 X값이 있죠. 이거는 가상 룸 이거 생각해서 그 크기를 룸 크기 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오스 네. 보이죠. 네. 얘는 스페셜 이펙트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윅 아까 그 트윅 D7에서 트윅이 원투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카오스 얘로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나봐요. 네. 그리고 뭐 디케이 있고 톤 믹스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럼 사운드 지금 그냥 듣고 있는데도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 그치, 좀 감성적인 뒤에 장난 아니다. 게다가 지금 얘가 지금 전기 때문에 네. 이게 톤 프린팅 USB 그 유닛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데 소리가 나는데 이게 거의 뭐 공연장에 진짜 큰 공연장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 네. 역할을 좀 해서 더 멋있어. 와, 어떻게 돼?
좋다 이거. 으유, 룸을 줄였어. 룸을 줄였어. 이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영상을 봤는데 싸 하고. 오. 와! 좋다 좋다. 아 이거 되게 좋다. 예. 아 이 사운드 지금 첫 판부터 너무 좋았어. 예. 자, 홀 가볼게요. 예. 네. 와, 플레이트에 그 쉬 소리가 없네. 예. 자, 랩 갑니다. 우와. 이게 모듈레이티드 리버브예요. 자, 크러쉬 갈게요. 크러쉬. 아, 쉐이커다.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쉐이킹. 오. 쉐이킹 리버브. 자, 크러쉬 갈게요. 네. 아, 좋다 이거. 쉬어갑니다. 자, 드림. 드림? 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풋으로 네. 무한 트레일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 코드 한 번만 써주세요. 누르고 있으면 자, 오. 이거 얼마예요? 얼마요, 얼마? 11만 원. 에이. 와, 너무 좋죠.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거 그냥 있는 거 자체 지금 여기 세이브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거 좀 만져서 좀 많이 만지기도 했지만 자체 사운드 너무 좋아요. 오! 리버브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리고 리버브가 뭐 벙벙해서 나중에 트레일을 쓴다고 해도 네. 울려가지고 브랭 뭐 말도 안 되는 트레일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자 뒤에 그 배경이 깔리는 게 옛날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쵸? 아니 뭐 리버브 있었는데 아, 좋았는데 그쵸, 그쵸. 이렇게까지는 안 좋았어요. 이거 와 이거 되게 샤하고 듣기 좋고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게 좋지?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우리 오늘 피곤한가 뭔가 다 좋게 들리나? 그런가? 네. 뭐 쉬었나? 아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 그리고 이제 노브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요. 지금 카오스나 X 이런 것도 이제 룸의 양 조절하는 거고 이게 이펙팅만 하는 거면 되는 거니까 네. 게다가 풋 스위치 사용법도 엄청 간단하고 맞아요. 그리고 풋 스위치도 그냥 누르고 있으면 이제 그 이제 연주를 하면서의 느낌적인 거를 이제 같이 끌고 가져갈 수 있는 이펙터라는 게
너무 사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사운드 메이킹에서 아까 그 D7하고 어제 그 저번주 D7하고 이 A7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경풍 세우는 건 끝. 예. 진짜. 와, 이게 진짜 좋다. 이게 레드락을 밟고 하면 어떻게 되려나? 그럴까요? 더 좋아. 오. 자, 우리 플레이트. 어우, 잘 묻는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예. 이게 와. 뭐랄까 이게 이렇게 두께가 생긴다 그러죠? 그리고 확 깊어지네. 원음을 원래 리버브들은 뒤로 빼지게 하잖아요. 이건 이제 따로 나와 따로. 와, 되게 잘 뒤에 완전 받쳐주네. 와, 진짜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야, 좋다, 좋다. 귀엽고 너무 귀엽고. 와, 이런 게 있군요. 진짜 사운드가 네. 이게 뭐 독창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데 정말 빈도가 되게 그 범용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가격도 싸서 가성비도 진짜 좋고 네. 범용성과 가성비 제가 진짜 이걸로 진짜 만점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네. 이게 또 세븐이니까. 파란색 무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 아까는 핑크 무지개. 야, 지구가 음악이라면 A7은 바다야. 오케이, 좋다. 와, 이거 되게 좋다. 네. 뭐 그냥 있어도 되네. 그냥 네. 아, 요즘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스타일에 너무 잘 맞아서 그런가? 몇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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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짠! 야! 야! 10점. 와! 나왔습니다. 진짜 좋다. 올해 처음인가 보다. 진짜 올해 처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와, 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얘는. 딜레이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그쵸? 진짜 좋아요. 이거는 좀 뭐 이렇게 큼직하고 네. 프로그래밍 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우리 A7 역시 무어가 또 해냈네. 이렇게 무어라서가 아니라 역시 이거 막 편애하는 것 같아서 무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뭐 이런 거 할까요? 네. 와, 진짜 사운드도 너무 좋고 가격대 면에서도 너무 착하고 이제 조작법이나 이런 디자인 면에서도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 10점 만점에 10점. 네, 받고 가네요. 네,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미니멀한 사이즈의 친구가 한 마리 오는데 네,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고? 진짜 이쁩니다. 뭐 좋을지도 안 좋을지 몰라요. 첫인상에서 우선 먹고 들어가는 네, 그런 친구라서 네. 그리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뭔가 추억팔이의 느낌. 네. 네, 그래서 그 작은 친구와 함께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